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소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부르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고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택정함을 입어서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 그래서 우리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는 로마인에게라고 쓴 편지의 제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 말과 58년 초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썼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로마서에 무엇이 써져 있느냐?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구원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나와 어떤 관계냐, 이거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모든 계획이 비밀로 되어져 있었어요. 구약에는 비밀로 숨겨져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 이건 줄만 알고 왔지만 그 모든 것들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성경 전체에 써져 있는데 무엇이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냐?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인지 내가 살고 있는 게 죄악 가운데 살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죄인인지를 어떻게 알겠으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죄악된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고 어찌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죄부터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을 쭉 쓰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드러내시면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할 때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뿐인 것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말했고 하나님이 이게 죄야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서 이게 죄라 그러면 죄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게 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한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게 하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게 하고 야곱에서 열두 아들이 나오게 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나라 형성을 어디서 시작을 하게 했냐면 애굽에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애굽은 죄가 있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을
거기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애굽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인 걸 보여준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무엇을 심판하냐? 바로 그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이 그때 당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그들을 강대하게 하고 부하게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순간에 초토화시키면서 나타내신 거. 이 모든 신들은 구원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누구만 구원을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그들이 죄인일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 권세가 만지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내가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만 한다면 나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준 건 하나님만 믿으면 그들이 애굽의 사람들보다 더 잘났고 더 똑똑하고 뭔가 더 잘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고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애굽에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은 거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온 민족들에게 보여주길 원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뿐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걸 보여줬는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이것이 죄고 이것이 불의고 이것이 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다는 거. 법은 제정한 자가 법의 주인이죠.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죄를 정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면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면 구원이 있다라는 거.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게끔.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너희가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 이방인과 똑같다.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차이가 없음을 가르쳐줬어요.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이나 차이가 없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다만 무엇이 차이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왜?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걸 보고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냐고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을 갖지 않냐고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법을 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건 죄야, 이거는 의야 라고 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의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있도록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되어진 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게 하셨다. 로마서가 아주 깊고 아주 심오합니다. 이 로마서를 잘 깨달으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고함이 세워져야 돼요.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모든 말씀이 로마서에서 잘 정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예수님의 예정을 뭐라고 바울이 말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들이 기록을 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기록한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감동받아 알고 기록을 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육으로 해석을 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서 찾아서 알아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단 하나의 구원의 길로 정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뭐라 그랬죠?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할 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전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어떤 것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 예수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 다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로마서에서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구약의 모세오경과 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다섯 개를 시가서라 그래요. 이것도 다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도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했는데 선지자의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서가 대표적이죠.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로 군림하실 것을 이스라엘의 다윗이 열두 지파를 다 통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그 왕자를 굳건하게 하면서 다윗 뒤로부터 왕위가 다윗의 후손에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계속 그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내려왔죠. 그래서 다윗의 왕자가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와 같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는 한 아기가 올 것을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시므온도 그랬고 또 가부 안나도 그랬고 이들이 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아기가 났으니까 그 한 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까 그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의 왕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좌를 갖고 오신 구원자 메시아로 기다리고 환영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거든.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다윗의 왕좌를 가지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왜 오셨느냐? 왜 인자로 오셨느냐? 그분은 100%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무엇으로 표현해요?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해요. 왜 인자로 오셨느냐? 첫사람 아담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같은 아담으로 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00% 아담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와야 돼. 근데 무슨 사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거든. 그리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가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성결의 영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이 와야만 이 아담의 죄를 갚아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육체의 사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육체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다. 육체에 속한 자이지만 신령한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의 모든 길을 그분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만한 거 안 거칠 거가 있어요? 배고픔 거쳤어요. 피곤함 거쳤습니다. 조롱, 핍박, 육체의 고통 다 그 몸에 짊어지신 걸 이사야서 53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 쫙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고통을 그분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100% 사람으로 오셔서 하지만 그분은 그 안에 거룩한 성결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일어나셔서 그분이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드러내서 이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돼요? 그분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100% 사람이고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이분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아담의 죄를 갚아줄 수 있으려면 아담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아담이 와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아담 안에서 모두가 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죄를 사해줬을 때 우리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도록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살아나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요한에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무엇으로 알아야 돼?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마귀 일을 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해요? 그의 후손이 왔을 때 대적의 문을 연다고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이 와서 대적의 문을 열 걸 같이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올무를 다 깨트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거룩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기다리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 한 아담에게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됐고 모두가 사망에 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에베소 1장 10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막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뚫어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어지지 않도록 열어놓으셨고 유대인만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선민사상을 깨뜨리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서로가 죄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했다는 이 말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 서로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셔서 한 새 사람을 지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거룩한 한 몸을 세우는 것, 거룩한 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책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 신약의 서신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이 모든 거에서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그가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분 구원으로 주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로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만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서만 서로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한 교회, 한 몸, 한 나라가 세워짐을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그분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를 부르심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입니다. 밖에서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이에요. 또 성도의 부르심은 한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무리로 만들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세워진, 뜻 가운데 세워진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의 경륜인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을 오늘 1절에 말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즉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로 하는 것은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를 삼는 그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도록 율법을 너무너무 잘하게끔 가말리아 문화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율법으로는 흠도 없는 자같이 완전하게 훈련받게 하셨어요. 어설프면은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런가 하면 그를 이방인의 다소, 이방인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고 거기서 헬라인, 이방인의 문화를 잘 알게 하고 이방인의 언어를 잘 알게 하여서 히브리인이면서 이방인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를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 거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따른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 그래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뜻이 있기 때문에 누구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그런 많은 경험들 나만의 경험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 그가 택하심을 받은 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도록 택함을 받았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한테서 태어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환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서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무슨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의 뜻이 있죠?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또는 임마누엘이라 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부르심과 택장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예수님 믿으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이름이 내게 있어야 해요. 있습니까? 예수 이름 갖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가졌으면 죄에서 구원 받은 자예요. 구원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보니까 6절에 오늘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다 좋은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들으셨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쓰고자 하는 대로 내어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으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목숨일지라도 나의 삶이라도 아니면 내게 있는 그 어떤 것 내 소유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분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뭐가 됐다고 말을 하죠? 종이 되었다고 말을 하죠. 사도라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종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는 어떤 종이길 원한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유자가 되어진 거죠.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종? 이제는 불의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 의의 종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의에 순종하고 의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깃들은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레위기에도 나오고 상전을 사랑해서 상전하고 함께 영원히 가기를 위해서 깃들은 종이 되어지면 결단코 그 집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문설주에 귀뚫어서 그 피를 바른 자가 되어지는 스스로 종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스스로 종된 자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이제 내가 스스로 의의 종이 되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놓은 사람,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어놓은 사람은 내가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어놓다 보니까 주님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잘 알기 위해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것인지를 깨닫게 하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가면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초대를 해요. 다 초대를 했는데 그들이 초대를 받고서 좋아했어요? 천국을 이와 같이 지금 비유를 하셨거든요.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인 그의 교회. 그래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그런데 다들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혼인잔치 오기를 싫어했어. 그러니까 다시 또 청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으니까 맛있는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다 준비했으니까 오라 라고 또 초대를 해요. 근데 그들이 왜 안 왔어요? 아, 나는 결혼을 해야 돼. 아, 나는 밭에 가서 일해야 돼. 나는 오늘 뭐 바빠. 비즈니스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시는지. 근데 나는 너무나 세상 일에 바빠서 예수님 잠깐만 나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많아. 이것 좀 하고 하다가 보니까 기도도 못해. 말씀 읽을 시간도 별로 없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으신 거 맞습니까? 그것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이 날 택하셨나?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인정 안 하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부르셨는데 아, 나 바빠요.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임금이 노했어요. 이들이 돌아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것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뭔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분명히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주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밖엔 구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걸 안 믿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를 하다 보니 지금 어느 정도가 됐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오기까지 했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사인인 거예요. 돌아오라고. 주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도록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생각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십자가로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얼마만큼 여기에 귀를 기울이느냐예요. 진노한 임금이 다른 종을 보내서 다른 종은 누구겠어요? 이방인을 부른 사도 바울이지. 가서 데려오라. 길에서 만나는 자마다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거기에 데려온 자들은 절름발이도 있고 눈먼자도 있고 소경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와야 되는 곳인 거예요. 구원이 필요 없는 자들이 와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얼굴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구원 받아야 돼요. 교회에 오면 환영 받아야 되고 사랑 받아야 되고 치유 받아야 되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임금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으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내치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누구예요? 예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 즉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옷이 예복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나와야 이 잔치에 와서 주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야 우리가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나누고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앉아서 듣는다고 다 받아 먹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줄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준비한 양식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사모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서는 준비하신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를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고 말해요.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와서 택하심을 받고 복음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믿음을 갖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걸 입지 않고 왔으니까 이는 어디로 던져져요? 지옥불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부르심과 이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되기가 어렵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1장 4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하신 뜻은 우리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사람들은 6절에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 구원에 감사 찬송을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어디에든지 편만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니까 나는 그분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 염려 걱정이 없다,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된다. 나는 그분의 복음, 십자가 구원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그분 앞에 나를 맡기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안에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시니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찬송의 기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오늘 본문 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죠.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구원을 받은 자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다 똑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골로새 3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나만 마음이 평강하고 내 마음이 평강으로 주장을 받게끔 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서로가 평강해야 하는 거예요. 나만 평강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부탁했다라고 말해요.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으면 서로 모였을 때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는 직책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성도는 어떤 성도? 화목하게 하는 성도. 즉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누리고 전하여 나누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합시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에는 우리 몇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의의 종이 된 자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내어놓아야 돼요. 모든 삶의 걸음은 다 의가 나타나야 돼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 되어졌다고 할 때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자였었다 라고 말하는데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가 유대인인데 이가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의의 종으로서 살려면 철저하게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합당하다 그래요? 자기 몫에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른 사람이 내게 합당하다.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의의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유대인의 전통과 믿음을 완전히 하나님이 십자가 때문에 버린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그가 9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까지 배웠던 율법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전통에 대해서 자기네 어떤 규례에 대해서 다 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원수예요. 유대인에게는 적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그 율법을 말해야 되는데 율법의 구원이 없다고 말하니까 복음의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준다. 하나는 나에 대한 철저한 부인, 자기 부인 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버림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얼마만큼 내가 그렇게 버리실 수가 있겠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요구됐어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다음에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풍습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삶의 방법을 다 버리고 나아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래서 거기에 죽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순종 이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과 그의 택하심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던가? 로마서 4장 18절을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해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건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약속하신 약속에 이삭을 낳을 거를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자, 네 번째 21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아직 뭘 안 나타나는 것 같아. 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분이고 나를 택하신 분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그분에게 지금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게 훈련되어졌느냐죠. 안 됐지만 안 된 만큼 주님은 나를 양육하고 계시고 키우고 계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돼요.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또 그 약속을 의심해도 안 돼요. 그리고 능히 이루실 거를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아멘 순종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치고 가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이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어요. 내 모습이 어쨌든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잘한 거, 이거 다 주님이 부르심 가운데서 훈련시킨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경험시킨 거예요. 그거 다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택하셨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경 내용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그분은 100% 인자이면서 100% 성자예요.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신 걸 알았어요. 그것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만이 나의 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분을 따라 성도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길을 가야 합니다. 자기 부인 또 자기의 모든 삶에서 있었던 모든 풍습이든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자는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 신의 성품을 보니까 믿음의 덕을 5절로부터는 7절까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도록 말했어요. 그런데 이러면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한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절제의 열매 우리 안에서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9절 말씀
중요하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정말 성도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 소경,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옛죄가 깨끗하게 된 걸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걸 잊어버린 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 믿음이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걸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의 덕을 나타내고 덕의 지식이 더해지고 지식의 절제가 더해지고 절제의 인내가 더해지고 인내 경건함이 이루어지고 경건함의 형제 우애가 세워지고 서로 화목해지고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이와 같이 될 때 베드로후서 1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셨고 택하셨는데 아까 옷 못 입은 사람 어떻게 됐어요? 손발이 묶여가지고 내쳐졌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제대로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제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뭐만 드리면 돼요? 마음만 드리면 돼요. 믿음만 드리면 돼요. 믿음과 확신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아는 자요. 불신과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이 모든 요구하신 것이 내게서 다 이루어지는 축복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